칼리자는 정치 깍두기.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정치 랭기 관시우 유진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동아시인, 슬픈 동아시아인 각도의 각사님. 미국도 빠졌으니까 오늘은 다 같이 머리가 좀 많이 좋으셔야 돼요. 아, 그런가요? 네. 저는 죄수복 입은 것처럼 시장이 그러니까 이렇게 보인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아, 오늘 뭐 중국, 한국 시장도 여지없이 빠졌습니다만은 중국 시장의 하락폭도 적지 않게 나타났고, 네. ADR 쪽의 하락폭은 정말 크게 나왔어요. 어제도 상당히 많이 빠졌죠. ADR 많이 빠졌죠. 네. 네. 예. 최근에 살짝 홍콩도 그렇고, 이제 항상 테크나, 이제 K웹, 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이죠. 이런, 네. 예, 그, 빅테크들이 주가가 좀 반등하면서 아, 혹시나 싶었는데 여지없이 지금 내려 꼽는 상황이고요. 네. 어제는 중국 본토가 급반등했지만 오늘 어제 상승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네, 예, 맞아요. 슬픈 하루다. 사실 오늘은 중국의 경기가 이제 지금 살아나는 중인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네. 지표가 발표되는 날이었어요. 1분기 GDP가 발표됐고요. 네. 뭐 결론적으로는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네, 네, 네. 시장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상 대비 잘 나올 거라고 하는데 정말 잘 나와요. 정말 잘 나왔죠. 네, 네. 시장 전망은 작년 1분기 대비해서 이제 작년 1분기 대비 얼마만큼 성장했는지를 YOY로 나오니까, 네. 네, 작년 1분기 대비해서 4.8% 정도 성장할 것으로 봤는데요. 네, 실제 성장률이 무려 0.5% 더 늘어서 5.3%가 나왔습니다. 근데 또 시장은 급락을 했는데, 네. 발목을 잡은 거는 아무래도 3월달 경제지표들도 오늘 같이 나왔어요. 네. 예, 그 영향인 것 같아요. 일단은 생산과 소비 같은 경우가 시장 예상을 좀 하회를 했는데, 네. 3월달 산업 생산이 작년 3월 대비해서 6% 성장 기대했는데 4.5% 성장으로 좀 줄었고요. 네. 소매 판매는 4.8% 상승할 거로 봤는데 3.1% 상승에 그쳐가지고 시장의 그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 네. 그래서 이제 1분기 GDP 1, 2월달 되게 좋았기 때문에 예, 3월달이 안 좋으면서 이거 뭐냐 약간 이런 생각을 투자들이 가졌던 것 같고, 시장은 1월, 1, 2월 대비해서는 지금 레벨업이 상당히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도 굉장히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네. 고정자산 투자, 그러니까 투자죠. 투자 같은 경우는 예상에 부합하긴 했는데 고정자산 투자가 여러 종류인데 그 중에 하나가 부동산 개발 투자입니다. 네. 예, 근데 이번에도 시장 예상을 하회했어요. 그래서 부동산은 아직인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장 초반에 부동산 건설사들 또 한번 급락을 했습니다. 네네. 오늘 서프라이즈로 나온 게 이제 1분기 GDP. 반면에 부진했던 게 생산과 소비, 그리고 지난 3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랑 수출 지표는 지난주에 나왔고요. 네. 다 시장 예상보다 좀 안 좋았죠. 네. 예, 근데 중국의 지난 1분기 같은 경우는 정부가 하드캐리 해가지고 펼친 재정정책, 특히 이제 인프라 투자에 집중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저가 제품을 밀어내는 수출. 수출이 이제 결국은 이 성장을 다 했다. 라고 네.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수출이랑 인프라 투자로 밀어붙였던 성장도 3월부터 보니까 이마저도 녹록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이제 지표가 3월 달에 나온 걸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GDP가 좋게 나와도, 뭐, 보니까는 내용이 점점 부실해지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사실 계속 말씀드리는 게 수출, 저가 제품 밀어내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재정정책, 적자 재정을 운영을 해서 그 돈으로 이제 이것저것 다리 놓고 두들겨 네. 부시고 하는 것도 결국은 한계가 있는 성장이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제 그게 아직은 부재한 상황에서 숫자가 살짝 꺾이는 모습이 보이니까, 시장에서는 조금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이게 네. 오늘 지표로, 주가 급락으로 나왔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옐런 재무장관이 왔다 가셨고, 이번주에는 지금 독일의 숄츠 총리가 중국에 와 있습니다. 네. 와 계신데, 이분도 전기차 등 중국산 수출품에 대해서 덤핑과 과잉 생산을 지양해 줄 것을 수를 좀 요청했다. 뭐 이런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네. 결국 이제 중국의 수출 성장하는 것도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이 살짝 나오고 유럽이 금리 내린다 그러죠. 예, 주요국들 이렇게 미국이나 유럽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 덤핑이나 이런 관세 부과연의 얘기들이 나오면서 좀 이제 수출에 대한 견제가 확산되고 있는 부분들 감안하면은 중국이 이렇게 무지성으로 수출을 밀어붙이는 것도 좀 이제 점차 모금이 차오르고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내수만 잘해도 잘 돌아가는 나라긴 해요. 내수만 잘 돌아가도 좋은데 내수가 안 돌아가죠.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중국 정부가 다음 목표로 하고 있을 걸로 저는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이게 자생적인 소비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구한신 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이구한신도 이게 중국 최근에 이제 정부의 그 정책 몇 면을 보면은. 능력이 되는 애들만 하고 안 되는 애들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지방 정부 지금 보면은 그 이제 재정이 문제가 있는 데는 하지 말고 재정 여유 있으면 이관신 해라. 그렇죠.
어. 지방정부 재정이 부실한 상황이어가지고 이제 그림자금융 개혁을 하고 있는 지방성마저도 네. 정부가 그 지방정부에서 돈을 찍어가지고 그 돈으로 더 찍지 못하죠. 정부한테 중앙정부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예, 그 돈으로 이제 소비 부양하고 이런 것들은 하지 말라는 약간 그런 뉘앙스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중국 경제가 전체적으로 좀 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을 때 네. 전체적인 그런 소비 부양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지금은 차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네네. 그마저도 아직 적극적으로 뭐가 발표는 하진 않았어요. 네. 물론 이제 이거를 소비회복이 언제 나올지 요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지성으로 기다릴 수는 없고 결국은 이제 키가 될 수 있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위안화 그리고 주택지표의 반등 이런 것들이 나오는지를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중증시 하락 살펴보면은 최근에 좋았던 에너지는 여전히 좋았습니다. 석탄이나 뭐 저기 화학은 안 좋았고 이제 그냥 에너지 좀 더 이렇게 전방 업체죠. 예, 최고라는데 여기는 여전히 강했지만 금이나 비철 섹터는 좀 하락이 두드러졌습니다. 네. 반면에 철강은 최근에 좋아요. 반등하는 게 굉장히 눈에 띄는데 부동산 섹터도 아까 급락했다고 말씀드렸지만 오후 들어가지고 급반등했습니다. 네. 홍콩 같은 경우는 제가 다 확인은 못했지만 홍콩에 상장돼 있는 건설사들은 플러스가 꽤 크게 나는 걸 좀 봤는데 변화 조짐이 있는지 건지는 계속 살펴볼 생각입니다. 워낙 많이 빠진 거죠? 워낙 계속, 많이 빠졌는데 계속 빠졌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플러스만 보여줘도 가슴이 쿵쾅쿵쾅 했습니다. 상한전 화지수 1.7% 급락을 해서 3,007포인트입니다. 또 3,000포인트 깨질랑 말랑하는 상황이고 네. 예, 심청선분지수, 뭐 과천월시지수, 창업파 다 2% 이상 급락을 했기 때문에 네. 오늘 좀 참혹하게 빠졌고요. 거래대금도 어제 1조 위안 살짝 넘었는데 오늘은 1조 위안 좀 안 되고 근데 최근에 보면은 기술주들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요. 네. 그중에서도 중소형주들이 다시 한번 그 1월 말 그때 무서웠던 중국판 ELS 사태는 중국의 중소형주 지수를 네. 기초자산으로 만들었던 상품들이 터졌던 건데 네. 교란이 굉장히 컸습니다. 네네. 그 중소형주들 그때 모습을 방불케 하는 정도로 급락 중인데 네.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그 세 번째 국구조라는 금융시장 그렇죠. 아, 참, 근데, 많이 얼굴이 아주, 아주 잔색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 중국도 많이 급락을 했는데, 참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 그런 정도로. 아니에요.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뭐 한두 번인가? 주변을 좀 더 많이. 주식하는 사람이 뭐 불행할 뿐이지, 뭐 최근 며칠간. 괜찮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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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시고요. 뭐 저도 하루 이틀도 아닌데, 뭐.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그 중소형주들 교란이 굉장히 큰데, 이게 문제가 됐던 게, 이 퀀트 운용사들이 그렇죠. 예, 좀 하루에 뭐 초당 뭐 분당 뭐 몇백 번? 나 깜짝 놀랐어. 네, 이거에 대해서 규제를 만들었다. 시행했다. 아니, 나는 그 듣고 궁금해. 어제 생각해 보니까는 괜찮은 것 같아. 초당 하는 것도 아니, 그걸 막는 것도. 손이 굉장히 아, 예. 막는 것도 왜냐면 어차피 기계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유동성 공급자라는 측면도 있긴 있는데 과연 그거 과연 모르겠어. 근데 이제 또 그렇게 되면 글로벌 스탠다드 안 맞다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제 중국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사실 유동성 공급자 역할만 놓고 보면은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을 수도 있는데. 아 원래 좋죠. 그런 게 유동성 공급자가 되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이 퀀트 운용사들이 주로 여기 뛰었던 무대가 중소형주들입니다. 아, 네. 저는 이게 사실은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변동성 높은 데에서 놀고 있어요. 네네. 중소형주라기보다도 변동성 높은 데 다 밥입니다. 그거. 네. 그래서 중국은 중소형주들 위주로 이렇게 초단타를 하면서 시장을 교란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네. 막기 위해서 지금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일단은 이게 기존의 포지션들도 다 들고 있는 거고 예, 지금 이제 막으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시장이 조금 더 지금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소형주들 변동성이 굉장히 커져 있고 좀 그런 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여기에 위안화 환율이 오늘 7.27 네. 물론 이제 최근 외화나 엔화나 원화에 비해서 변동성은 아니, 적지만 오래 적어요. 네. 그렇지만 오늘 인민은행이 고시환율을 좀 절하를 평소보다 크게 했어요. 그러면서 위안화가 7.27로 최근 보지 못했던 약세를 띄었고요. 아니 동아시아에서 한국이 지금 약세 전쟁하고 있다니까. 좀 고민이 되는 게 그래서 저도 이번에 오늘 위안화 약세에 대해서 일본 따라가지고 저 약세 전쟁 동참하는 건가? 아니 계속 그렇게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꾸 엔화 원화 1,400원 돌파 뭐 이래가지고 난리가 나는데 아니 그렇게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게 엔화 환율 대비 900원인데 이거를 그렇게 봐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지. 지금 보면 우리가 매일같이 보지만은
동아시아 3국이 같이 움직이거든. 같이 움직이죠. 네, 맞습니다. 방향성은 뭐, 같고요. 변동성만 네, 차이가 있을 뿐이고. 그럼요. 네. 저도 사실 오늘 원화가 1,400원을 찍는 걸 보면서 이거는 그냥 한국은행에서 구두개입도 나왔고 뭐 여기서 중장기적으로 더 여기서 약세로 갈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중앙은행에서 구두개입이 나왔다라는 거는 한 번 정도는 끊고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네. 근데 저는 이게 비단 한국은행의 문제만으로 보여지진 않고 저는 이제는 BOJ, 일본 중앙은행에서도 충분히 개입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보는 게 오히려 이제 저는 위안화 투자자니까 위안화가 최근에 원화 대비해서 굉장히 강세거든요. 네. 그렇긴 한데 여기서 이렇게 계속 갈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만약에 그 엔화가 개입이 나와가지고 엔화가 여기서 단기적으로 강세로 튀었을 때 원화의 방향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사실 아니, 아니 똑같이 가요. 똑같이 가요. 네. 근데 네. 만약에 각도기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의 이 원화 약세가 엔화에 기반한 부분들이라고 하면은 요번에 엔화가 강세로 만약에 개입이 된다고 했을 때 원화도 마찬가지로 큰 폭의 강세 전환이 돼야 되는데 아, 예. 네, 그 부분이 사실은 좀 관건일 것 같다. 아니, 그 부분은 좀 고민이긴 합니다. 우리는 1,000원 N천 N100에 1,000원 하던 나라예요. 근데 N100에 지금 900원이잖아요. 근데 제일 걱정이 엔화예요. 얘네가 도대체 어디서 N약을 끊을 거냐? 네. 나는 그게 안 보여. 저는 조만간 개입 나올 거다. 난 그게 안 보여. 전 오늘 막았으면 벌써 막았어야 돼. 엔화 환전한 거 다시 다 원화로 지금 좀 바꾸는 거 작업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중국의 그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어제 100억 위안 가까이 매수를 했는데 오늘 장 초반에 많이 팔았다가 막판에 다 환매수하면서 10억 위안 매도로 바뀌었어요. 끝났는데 외국인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왜냐하면 시장 변동성이 여전한 가운데. 외국인들 매수만 확 늘면서 끝났기 때문에 아마도 예, 또 정부 당국의 개입이 있지 않았을까 싶기는 합니다. 네. 어쨌든 외국인들 매도는 크지 않았다. 부동산이 소비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이제 부의 효과를 만들어주는 건 사실 기대도 안 합니다. 이제는 부동산이 발목만 잡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네. 왜냐하면 지표들이 계속 안 좋아요. 오늘 이제 중국의 70개 주요 도시의 3월 주택 가격이 발표가 됐는데요. 네. 당연히 계속 줄줄 흐르고 있습니다. 또 몇십 개월째 하락 중에 있는데 그나마 이제 오늘 나온 지표는 전월 대비해서 그 하락하는 폭이 좀 줄었다. 네. 그게 미안합니다. 네. 말씀드릴게요. 특히 이제 2, 3선 도시는 전월 대비 0.3%나 0.4% 하락. 이건 크지. 계속 하락 중에 있어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락하는 폭도. 근데 1선 대도시 같은 경우는 지난 0.4% 하락, 0.3% 하락하던 이번에는 0.1% 하락에 그쳤습니다. 덜 빠졌다. 네. 네. 그래서 주택가격 하락 자체보다는 이제는 홍콩도 봤지만 저희가 이제 주택가격이 하락을 하니까 저가매수 입질이 좀 늘어나는 것들, 예, 저가매수로 해서 거래가 늘어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예, 일단 4월 들어가지고는 기존 주택의 경우 거래가 조금씩 늘고 있는 정황이 있답니다. 주간 단위로 계속 집계가 되니까. 특히 대도시에서 이제 거래가 좀 늘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뭐 그래서 이제 오늘 어쨌든 이 지표가 나오고 나서 중국 부동산 건설 기사들은 주가가 급반등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네. 아, 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의하면 골드만삭스가 이제 중국의 부동산 관련해서 의견을 냈는데요. 중국 부동산 경기가 회복하려면 세 가지 정책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15조 위안 이상의 자금이 소요될 것 같다. 15조면 얼마니? 15조면은 150 1,500조 3,000을 곱해야 되는데 3,000조 가까이 되네. 아. 2,500조가 넘는 맞죠? 네, 초췌하지만 머리는 거기 3,000조 가까이 돈 2,800조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와, 우리나라 국가 예산 600조예요, 650조. 그러니까 뭐 중국 부동산이 뭐 워낙 오랫동안 지금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2020년에 레드라인 세 가지 레드라인이라는 이 일종의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은 게 지금 사태를 만들었다는 게. 15조 위안이면은 2008년도 리만 사태 나서. 버블을 일으켰을 때 4조 위안이었어요. 물론 그때보다 이제 돈 가치가 떨어지긴 했겠지만 그거에 지금 4, 46, 4배 가까운 돈인데 골드만삭스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골드만삭스가 언급한 세 가지는 일단 선분양됐지만 분명히 이제 주택을 팔긴 했는데 아직 짓지 못한 여기 선분양 제도니까요. 구매자한테 인도되지 않은 프로젝트를 완공할 수 있게 자금을 조달해주고 건설사는 돈 좀 넣어주는 거죠. 네. 기존에 존재하는 수많은 과잉주택 재고를 해소하고. 어떻게 무너뜨려? 네, 보면은 지방정부가 직접 사주거나, 뭐, 여러 가지 방식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임대주택을 쓰는 건지. 임대주택. 그렇지, 임대주택 하면 되는데,
그러면 그게 엄청난 손해일 텐데 지방정부가. 그 할 수 있는 데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800조 얘기가 나오는구나. 그런 것 같아요. 야, 1억 채 맞나 보다, 야. 2800조 얘기 나오는 게 1억 채 맞나 봐. 부동산 건설 산업의 위축이 멈춰야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필요한 게 돈이다. 그래서 이제는 중국 정부가 1분기에 이미 금리도 한번 내리고 지준율도 한번 내렸거든요. 2분기 들어서 추가적인 통화 정책 완화, 통화 완화 정책에 나서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유럽도 금리 인하하고 바둑이도 철수도 다 뭔가 내릴 것처럼 네. 계산 그만하시고요. 네. 그래서 중국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나온 얘기가 지주준 인하에도 있지만 최근에 언급된 게 이제 인민은행의 국채 매수. 인민은행이 돈을 찍어서 그걸로 국채를 사주는데 이게 뭐 일본이나 미국이 했던 것처럼 그 뭐냐 계속 금리를 제로로 만들어 버리는 뭐 그런 식의 양적 완화는 아니지만. 뭐 산발적으로라도 시장의 금리를 눌러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정책성 이제 통화 완화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들이 있고요. 좀 더 구체화되는 것 같아요. 좀 나올 것 같습니다. 1억씩만 해도 280만 채야. 아, 네. 2800만 채야. 1억씩만 해도 집당 하나 1억씩만 지원해준다고 해도 2800만 채.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이제 그렇게 해서 돈을 풀어주는지 여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은 본격화되지 않았지만 말씀하셨던 거 이구안신 같은 소비부양책도 조금 더 구체화되는지 가능한 이제 지방성부터 해가지고. 아 우리 입장에서 이구안신 돼야지 한국도 살지 좀. 그렇죠. 네. 네, 좀 많이 해라 좀. 어쨌든 그래서 이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 인민은행에서 뭔가 모종의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특히 기술주들이 최근에 추풍낙엽인데 기술주들이 좀 더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어 보이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또 중국 정부에서 은행에서 이제 통화 하나가 나오고 나면은 또 급반등하는 건 V자로 나올 수 있는 거는 역시 또 급락했던 중국 성장주들일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일단 화웨이가 그 모멘텀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인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작년 11월 달에 화웨이가 메이트 프로 60이라는 스마트폰 신제품을 기습적으로 공개했습니다. 네. 예, 러몬도 상무장관이 와 있는 타이밍을 노렸죠. 그래서 미국 정부가 규제했던 고급 반도체가 그 신제품에 장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미국 정부가 이제 충격을 받고 자극을 해서 지금 이제 매매하려고 대기 중이고 이번에는 메이트 60 프로에 이어가지고 퓨라 70이라는 스마트폰이 4월 말쯤에 공개될 예정이랍니다. 예. 예. 스마트폰이 화웨이가 메이트가 있고 P 시리즈 두 개로 해가지고 이렇게 1년씩 걸러서 판매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P 대신에 퓨라라는 이름으로 바꿨답니다. 네. 그래서 퓨라 70이 출시될 예정이라는데 화웨이가 개발한 AI 기술 판구라고 불리는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이 탑재되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오늘 위청동 화웨이 CEO가 발표를 했는데 이틀 후에 P70 이 퓨라 70에 대한 새로운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주가는 급락을 했어요. 예. 그리고 어제 댓글 주신 분들께서 중에서 이제 우크라이나나 이제 중동 같이 그 공급망 교란을 야기하는 전쟁의 경우는 오히려 중국한테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뭐 개인적으로도 사실 굉장히 동의합니다. 특히 이제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서 오늘 나온 기사인데 작년에 중국이 사우디와 이란 간의 평화 협정을 중개한 덕분에 중국과 중동 간의 에너지 무역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중국이 러시아나 중동이랑 최근에 급격하게 가까워지고 있고 예, 저기 그 G7에 필적하는 브릭스가 점점 커지고 있죠. 네. 이렇게 이제 이런 나라들이랑 친하게 지내면 지낼수록 원자재 수급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긴 해요. 네. 근데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이 부분에 굉장히 강화될 거라고 보기는 하는데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작년 11월 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한 이후부터는 저는 미국과 중국은 일종의 휴전 상태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뭐 적어도 중국의 소비 경기가 정상 사이클로 좀 올라오는 그 시기까지 또는 이제 미국이 11월에 대선이 있으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결정되는 시기 결국은 이제 올해 중으로는 이 판이 깨지는 그림보다는 일단 좋은 게 좋은 거다 모드로 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관점에서는 지금 진행 중인 이스라엘이나 이란 전쟁도 전면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는 이유도 사실 이 G2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에서 기인 하고요. 그래서 원자재 발 공급망 교란도 뭐 지나치게 치고 나가기보다는 어느 정도까지 찍고 공급망 교란이나 원자재 가격 상승은 일종의 상수로
진행될 것 같기는 하지만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에너지나 최근에 비처럼 음석 상승도 조금은 쉬어갈 타이밍을 보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단기적으로는. 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고요. 중국의 GDP, 1분기 GDP 잘 나왔지만 인프라 투자랑 수출에 기댄 단기 성과의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중국이 얘기하는 연간 5% 전후의 성장을 위해서는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중국이 소비 회복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근간이었던 부동산이 발목만 안 잡아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 중국 정부의 부양 정책의 색깔 변화가 있는지 특히 이제 뭐 돈을 좀 풀어서 부동산 기업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모종의 조치들이 나오든지 여부가 저는 2분기 중국 이제 최근에 올랐다가 좀 이제 부침을 겪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고 예, 중국도 급락했고 한국도 정말 많이 빠져서 많은 분들께서 힘드실 것 같은데 힘내시고 저는 또 내일 좋은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짜이징. 짜이징.